자, 그러면은 각 회사마다 장점, 단점 어떻게 바뀌는지 저 보호막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휘르르 뿅뿅.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은 DB생명 이번에 새로 나왔고요. 라이나, KDB, 동양, 훈구, 농협생명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상품 유형은요. 다 무해지보험, 또 무해지 50% 저해지도 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보험료 차이 등이 좀 있겠죠. 솔직히 큰 차이는 안 나요. 가입 나이는 20세부터 75세, 하지만 타사는 다 30세부터예요. 농협생명이랑 DB생명만 2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요런 게또 장점이 있겠네요. 자, 보험 기간은 85세, 90세, 95세 요런 식으로 가입이 되시고요. 보장 기간은 중증은 1등부터 2등급, 요렇게 해서 종신토록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경증은 1등부터 5등급, 10년, 85세 뭐 요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장기요양 제과급여 중증 같은 경우는 1등부터 2등급은 거의 다 100만원, 뭐 50만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한 1등부터 5등급은 유일하게 50만, 70만원. 네, DB생명만 70만원이고 나머지는 50만원이다. 훈후생명도 75만원. 네, 그런데 아무래도 보험료가 좀더 비싸고 제과급여랑 시설급여랑 같이 가입을 해야 되니까 이 또한 약간의 단점이 있다. 자, 시설급여예요. 중증 1, 2등급은 100만원 보장이 되고, 일단은 라이나 생명은 급여가 아닌 시설. 이거는 이제, 중증 같은 경우는 이제 치매로만 입원을 해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KDB는 100만원, 도양 생명은 70만원, 125만원. 요런 식으로. 그리고 경증부터 1등급부터 5등급은 역시 70만원. 하지만 라이나는 급여가 아닌 시설에 입소해서 입원을 했을 때, 경증은 2만원, 중증은 6만원씩 하루에. 그리고 나머지는 최다 50만원까지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한도 면에서는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제가란 시설급여 단독 가입은 일단은 DB생명은 따로 분리해서 가입이 되고요. 또한 라이나도 가능하다. 하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시설급여랑 그 다음에 제가급여랑 같이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55세 기준으로 설명해 드렸어요. 55세 기준으로. 그래서 일단 60세도 있고 65세도 있는데 평균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신 분들이 거의 55세 분들이세요. 남성분도 있는데 남성분은 거의 없고요. 여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계약, 라이나 생명, 아니면 동양, 훈구, DB생명, ABL, 저 보호망이 거의 손해보험, 생명보험, 제과급여나 치매보험 정말 많이 판매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보험료 저렴한 쪽으로. 네. 그래서 저 보호망이 치매보험 정말 저렴한 쪽으로 지금 해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는 치매보험 가장 저렴한 쪽으로. 두 번째는 가성비 대비 보장 혜택이 가장 좋은 쪽으로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빅5. 여기서 보시면 라이나, 동양, 훈구, 그리고 DB생명, 그리고 ABL, 요런 쪽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다고요? 네, 이거를 저 옆으로, 저도 지금 실시간으로 제 휴대폰을 보고 있거든요. 옆으로, 네, 가로로 돌려가지고요. 확대를 하면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보호망은 잘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 하면 제가 속상하네요. 꽃방은님 지금도 안 보여요? 세로로 하고, 세로로 하지 말고 가로로 한 다음에요. 확대하시면 잘 보여요. 저는 제가 갤럭시인데 저잘 보이는데 왜안 보일까요? 네. 안 보이신 분들, 아니면 설계사분들, 아니면 저한테 카카오톡 연락 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PDF로 보내드릴게요. 영업하는 데 많은 도움 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라이나예요. 라이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주계약이, 네, 아주 흐리다구요? 네, 흐려요? 제가 휴대폰은 안 흐린데 왜 흐린다고 하죠? 네. 이거 확대하면 되는데, 지금 라이브로 보고 있잖아요. 이걸로 확대 쭉 해서 밀어보세요. 그러면은 자세히 보여요. 확대해서 보면. 네. 네. 자, 일단은 라이나 같은 경우. 네. 중증 치매 생활자금이죠. 네. 중증 치매 생활자금이 일단은, 지금 중증 치매. 네. 중증 치매 보시면 생활자금이 5만 원이에요. 그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으로 100만 원 나오고요. 훈후생명 같은 경우는 재해장애 100만원 곱하기 재해장애 지급률이죠. 네, 그리고 DB생명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 50만원이에요.
그리고 ABL 같은 경우는 중증 치매 진단 시 500만 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제가 급여 1등급부터 5등급인데요. 라이나 같은 경우는 매월 50만 원씩 90세까지 보장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용 1회당 월 1회 한도로 받은 시점으로부터 무조건 9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단 70세에 받으면 90세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매월 10년간, 라이나만 빼놓고는 뭐든지 10년간밖에 보장을 안 해줘요. 예, 10년간. 또, 흥국생명도 10년간. DB생명도 10년간. 하지만 가입금액이 70만원에서 가장 높죠. 그 APL은 매달 20만원 10년간. 1등부터 5등급은. 그리고 1, 2등급은 50만원. 그래서 결론은 3, 4, 5등급 받으면 20만원이고, 1, 2등급 받으면 70만원으로 중복해서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자, 라이나 같은 경우는 시설급여 넣어도 되는데 안 넣어도 돼요. 선택사항. 그리고 DB생명도 똑같아요. 네, 그리고 동양생명이랑 흥국생명은 세트예요. 근데 매달 10년간. 그래서 뭐 4등급, 5등급 해가지고 3등급에서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요, 단기보험, 주야가보, 아니면 복지연구, 뭐 요실금팬티나 아니면 미끄럼 방지양말, 월 1회만 구입해도 이제 제가 급여도 50만원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급여 변경, 장기요양 급여 변경 신청서를 내면 시설에 입소했을 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그렇게 해서 변경이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ABA 같은 경우는 매달 20만원씩 10년간 보장이 되고요. 또 시설에 입소했을 때 매달 50만원씩 10년간 1, 2등급은 이런 식으로 보장이 됩니다. 자, 납입면제는 라이나가 별로 안 좋아요. 중증 치매시만 납입면제. 하지만 동양생명, 흥국생명, DB생명 이런 식으로는 ABL 이 네 가지 회사들은 장기요양 등급 1등부터 5등급 아무 등급만 받아도 납입면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큰 장점이죠. 자, 라이나 같은 경우는 만기 이전에 사망하면요. 해지환급이 아니고 책임준비금으로, 그래서 20년 이후에 해지 시에는 환급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동양생명은 납입이 완료가 돼야 해지 환급금 지급이 되고요. 납입 완료 전에는 무해지다 보니까 환급금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흥국생명은 납입 완료 후에 일부 해지 환급금 지급. DB생명은 20년 이후에 해지 시 환급금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ABL 같은 경우는 등급 받기 전에 사망 시 책임 준비금으로 지급이 되고요. 등급 받은 후에는 사망 시 책임 준비금으로 지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보험료는 47,000원. 네, 저렴하죠? 동양은 약간 비쌀 수는 있어요. 흥국도 약간 비싸고요. 그리고 DB생명은 70만원까지 약간 비싸고요. DB생명은 좀 비싸긴 하네요. 왜냐? 30년 납입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물론 95세까지예요. 근데 시설급여도 없는데 55,000원이면 물론 70만원이기 때문에 좀 보험료가 비쌀 수는 있어요. 장단점이 있겠죠. 하지만 APL은 보험료가 33,000원. 매우 저렴하죠. 제가 급여만 원하신 분들은 라이나의 장점은 90세까지 무조건 보장된다는 거. 네, 그리고 사망 시에 책임 준비금으로 환급금이 나온다는 거. 단점은 아무래도 5등급 받으면 납입 면제가 안 된다는 거. 예, 타사 같은 경우는 1등급이든 5등급이든 받으면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게 좀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보험료가 저렴한 쪽은 ABA. 하지만 고지사항이나 아니면 좀 까다롭고요, 여러 가지. 그리고 좀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는, 좀 브랜드 면에서 좀 타사보다는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나나, 아니면 DB생명, 아니면 동양생명, 요런 쪽으로 많이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